장수군이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임시거주형 주거시설인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. 사업부지는 장수읍 두산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20호 이상의 주택과 세대별 실습 농장 등 맞춤형 공간이 들어섭니다.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주 지원 사업입니다.